안녕, 나 띠리띠리야. 안녕, 난 단띠야. 하이 에브리원. 헬로 에브리원. 하이 에브리원. 헬로 에브리원. Introduce myself. My name is Mickey Kwaramsu. My name is Dante. What are you doing? Okay. What are you doing? Okay, buddy. What are you doing? 아이씨. 고기나 구워 먹자고 빨리. 아니! 뭘 먹다고 오프닝을 또 해. 이렇게 먹고. 금방 이렇게 먹었는데 또. 내가 회만 먹어가지고 뭐 이게 되겠냐고. 지금 이게 몸이 안 좋아서. 네. 나는 지금 고기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아하. 난 진짜 고기에다가 밥이랑 아, 고기를 먹든. 예. 네. 지금 뭘 먹어야 돼 더. 아, 완전 도색이네 진짜. 뭐라고? 도색이. 그건 뭐야? 도색이 몰라? 도색이야? 아니 도색이? 야 이 도색이야. 아이씨. 그런 말이 어딨어? 제주도 방언입니다. 아 제주도 사니까 또 이제 이상한 말을 또. 네. 단양 도색이랑 지금 같이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도색이란 뜻 뭔지. 도사기? 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개만 아니면 되죠. 돼지. 아이씨. 똥 돼지. 아 나이씨. 똥은 안 했어요. 똥 도색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냥 도색. 뭔 얘기만 하면. 아니 제주도 씨. 아 지금 목살하고 도색이 있어. 어허. 그래서 이게 연결시키려고 내가 도색이라고 목살, 한 거잖아요. 지금 도색이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이게 개그맨의 연결성입니다. 아 오케이. 도색이로 가서 도색이 고기를 먹는다. 언더 언더. 언더요? 아 알았어. 불고기 형이 이 불고기 형인데 아 등심이 없어. 명절 때 선물 들어온 거야. 이걸 구워 먹는다고요? 야, 고기 좋네. 오케이. 어? 자, 고기. 이거 소고기인 같은데? 소고기 이거. 오. 어, 여자친구한테 전화 왔다. 가게 배달 전화 온 거야. 하지 마. 홍콩 소스 있는데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 홍콩 간장. 아, 진짜로. 아이씨. 홍콩 간장이 맛있다 해갖고 내가 홍콩 간장 시켜놨거든? 그걸 한번 넣어볼까? 진짜로 이게 불고기니까? 오케이. 아니, 뜯지도 않았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오케이. 자, 뜯지도 않았잖아. 나도 이게 맛이 어떤지는 몰라. 볶음 요리나 뭐 이런 데 맛이 다르더라고. 이 간장 자체가. 달짝지근한 게. 나도 유튜브 보다가 시킨 거야, 그냥. 오. 정도면 되려나? 오. 이게 무슨 갈비 맛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 한번 하나 먹어볼까? 오케이 오케이 하나 먹어봐. 그냥 맛이 없구나. 양치를 하고 와서 형이 한번 먹어봐요. 생각했던 맛이 아닌데? 그냥 간장인데. 그러면 여기다 제조를 해? 어떤 거를요? 그 뭡니까? 마늘. 아 이제 응급치료를 하는 거네요? 저기다가 응급치료 할것 같으면은 후시딘을 좀 넣는 건 어때요? 이거 자 코리아 스타일 이거 뭐예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냥 매운탕 내기가 아니고 이건 후추? 후추. 완전 자극적이게.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지. 마법의 가루. 미원이에요? 미원이지. 아, 후추 넣었나? 안 넣었어요. 후추 넣었나? 됐어 됐어 이렇게 하면 돼. 슈가. 슈가? 자. 오. 트루 오일. 자. 마늘. 뭐예요? 맛술 맛술. 아 맛술. 맛술 살짝 넣고. 자 여기다가 좀 조금 넣어주고. 자 고기보다 칼로리가 양념이 더. 아이 끝났어. 자 여기에 또 기름 살짝 둘러야지. 아이 좀 깔라요. 됐고. 자, 됐어. 자, 이건 내 감각대로 한 거야, 그냥. 요, 자, 이게 또 이제 기가 막히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야, 이제 진짜 홍콩 냄새가 난다. 나지? 네.
냄새로는 지금 합격이야. 지금 스멜이 좋다라는 거죠? 스펙. 뭐라고요? 스펙이. 자. 야, 임마! 그냥 맛있으면 돼. 자꾸 술 한잔 먹었는데 또 짜증나게. 아니, 진짜로. 자, 스펙이 너무 좋네. 자. 아니, 먹어봐. 진짜로. 나 간 안 봤어, 지금. 형 한번 드셔보세요. 내 입맛이 이상한가? 아 맛이 없어. 아니 아까보단 나아요. 맛있는데? 아니 이거 지금 싸서 쌈에 싸서 한번 먹어봐. 이거 지금 갈비 맛이 나는데? 아 이 상태에서 재생이 안 돼. 요것만 먹을 거예요? 아니면은? 아 삼겹살? 목살. 목살. 와우. 스펙이 죽이네. 아이, 당연하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요리의 심폐소생술. 죽은 걸 다시 살렸지. 아. 카우 닥터네, 카우 닥터. 야크? 아니야. 예? 야크 아니야, 야크? 야크? 그러니까 뭐를 야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소. 그 아. 블랙 야크. 블랙 야크. 아, 소가 야크는 소 아니야? 형은 천재라니까요. 아주 좋아. 이번에는 와인을 한번 먹어볼까요? 아, 와인 먹어봐. 와우. 야, 역시 돼지고기에는 또 김치를 그럼. 구워야죠. 김치지. 김치구이. 김치 92.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요즘에 영어를. 아. 스펙이 죽이네. 이게 지금 이걸 붓다 보니까 네. 이 옆에 고기가 말랐어. 이게 불고기용이잖아. 네. 난 내가 생각할 때 여기다가 과감하게 물을 붓고 때려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떻게 때려 넣는다고요? 어? 이거야. 아니 물이 살짝 들어가야 돼. 도색이 밥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내 말을 믿어. 아니 믿어. 부드러워져 이래야지. 지금 고기가 너무 뻑뻑해. 간도 살짝 좀 짭짤한 것 같고. 날 믿어. I believe 하라는 얘기죠.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아 곁에 없지만 누가 곁에 없어요? 아. 이거 이래야지 고기가 부드러워지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살짝 졸여야 돼. 자 여기 이제 보니까 딱 뭐라고 적혔습니까 형님? 아이씨 와인 아 와인 요렇게 적고 아 참네. 그래도 알고 먹어야 되니까 정보를 이제 저도 모르는데 카모미라는 카모미 나파밸리 뭐라 누구나 좋아할 만한 와인으로 나파밸리 화이트 포도 품종 부드러운 여운으로 다가온다 요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런 걸 떠나갖고 좀 닦아갖고 오지. 아 나 참네. 따는 게 여기 있네. 오케이. 아니 이거 까고 따야지. 그니까 그거 깔라고 지금 이거 꺼낸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건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지? 오케이. 나는 뭐든지 시원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 같아. 더 넣었어야지. 힘으로 조지는 거. 잘못 따긴 잘못 따다 밑으로 반 지금 끊어져 버렸어. 아니 깊게 넣어가지고 이걸 아 진짜.
또 촌스럽게 이걸 넣어야 되잖아 안에. 안 돼 이제 떨어져 나가 이제 이거. 손놀이 그렇죠 뭐. 아 그게 돼? 제가 한번 구슬려 볼게요. 오 나오네. 아 나오잖아 형님. 오. 아 오케이. 옛날에 못 따가지고 항상 밑으로 넣어서 먹었거든. 따르다 보면 이렇게 흔들어야 되고 막혀서 안 나오고. 왜 안 흔들어? 근데 이거 안 흔들어도 되는 거? 색깔이 이상한데. 잘못 검색했나? 아까 화이트 품종이라 그랬는데. 스펙이 어때요? 오 마이 갓. 스펙이 괜찮아요? 오케이. 약간 선지 같기도 하고. 어여여여. 이렇게 한데. 그리고 여기를 뭐 이렇게 천으로 뭐 수건으로 감는 거 아니야? 행주로 감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네. 오 마이 갓. 아 스펙 오케이. 스펙 스펙 스탠바이 스펙. 프로 스펙스 할 때 그러면 프로 냄새네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당금주 아니야 이게. 그렇죠. 이게 무슨 오디 먹는 느낌이 나지? 오디 알아? 오디? 예, 그런 느낌이죠 뭐. 야, 이 가루가 다 떨어졌네. 내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좀 깔끔한 거 알지? 아, 뚱뚱한 사람 중에 깔끔한 사람 두 명 있잖아요. 누구? 형이랑 나. 아니 부호도 뚱뚱한데 왜 안 깔끔한 거야? 그 형은 씻으라 그러면 내가 왜 씻어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이야. 아니 나 처음에 봤을 때 놀랬잖아. 계곡물 들어가서 그걸 말리고 있더라고. 안 씻고. 우리 씻어야 되잖아. 불순물이 떠 있으니까. 자,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자. 볶으니까 소리가 덜 하네. 응. 근데 맛은 더 있지. 왜 안 드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알잖아. 편집. 내가 지금 먹어봐야 편집당해. 아니, 나오는 걸 아니까 기다리는 거지. 첫 학기 3년 오케이? 큐! 아. 많이 난지 안 어울리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근데 잘 어울리는데?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어딨어요. 와. 자기 입맛에 맞으면 되는 거지 뭐. 자, 요거 홍콩 간장으로 만든 불고기. 양념을 좀 더 발라야지. 괜찮아, 그렇지? 처음이랑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제일 낫지, 지금. 차이니즈 레스토랑 갔을 때 서비스 안주로 나가면 딱 좋겠네. 어우, 나쁘지 않아. 네, 괜찮아요. 죽은 걸 살렸다고 보면 돼, 내가 보대. 불고기계 허준. 그때 띠리띠리 형이랑 부호 형이랑 나랑 같이 또 유튜브 찍을 때 전화하는 거 봤다 그랬잖아요. 아 봤지. 그 유남석 동생은 한 살 어리더만. 78. 그러니까 난 77이고. 네. 한 살 어린데 예의가 다르더라. 이 말을 할 때 참 겸손해. 그 부호가 나를 그렇게 경계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진짜 이 저 말하는 게 이쁘더라고. 형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없지. 통화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이 시간에 통화 돼? 새벽 1시 개그맨한테 새벽 1시는 7시라고 보면 돼요. 저녁 7시. 에이 개그맨 기본 새벽 4시 전에 자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런 거야? 그냥 여보세요? 안녕? 나 띠리띠리야. 아 먼저 띠리띠리. 안녕 나 띠리띠리야. 아 형님.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그때 형 그 방송 나오는 거 봤어요? 봤어. 어땠어요? 잘했던데 편집? 오. 근데 그거 보고 이제 부호가 약을 올랐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분이 이제 궁금해. 나랑 닮은 분 있잖아. 아. 아 제가 지금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이제 가짜 띠리띠리입니다. 아 근데 목소리 신기하네요. 저도 신기해요.
아 정말 그리고 네. 외모가 너무 닮으셔가지고 아니, 방송에 나왔던 나오시는 목소리랑 또 틀리시네 이렇게. 그러니까 형 나 띠리띠리 하고 단띠야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주고 받아 보실래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안녕 나 띠리띠리해. 안녕 난 단띠야. 아 요렇게 또 약간 비슷하게 가네. 아니 근데 이분이 아니,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익숙해지셨나 보다. 아, 잘하신다 형이 단양띠리띠리 형 봤을 때 와 내가 봐도 진짜 닮았다 이 생각해요? 어 나 많이 하지 진짜. 와. 놀랐어 진짜. 네. 그게 그 네 컨셉이야 아니면은 그분이 진짜로 잿빚이시는 분이야? 광수가 만든 컨셉이지 그건 궁금하더라고. 만든 거죠. 제가 원래 제가 마음이 부처예요 부처. 근데 진짜로 삐지시는 거예요? 그만 안 삐지죠. 자 그러면 형이 안 삐진다 했으니까 안녕 난 띠리띠리야 너는 똥띠야 한번 해봐요. 안녕 난 띠리띠리야 넌 똥띠야 넌 짝퉁이야 이렇게 하면 돼. 예.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진짜 삐지시는 분이어도 마음이 순수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형. 형. 형 돌아다니면은 어 요즘 횟집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뭐 미키형수 TV에서 잘 보고 있다. 어 나는 많이 그렇고 그리고 댓글에도 많아. 내 채널 댓글에도. 아 가게 오는 사람들이 우차사 할 때부터 팬이었다고. 하는 아, 사람이 진짜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요. 지금은 아예 그냥 아 네네로 가요. 네네로 설명을 아 귀찮으셔서 해도 또 하고 해도 또 하고 그거를 계속 하려니까 힘들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단띠님이 저보다 지금 훨씬 더 유명해지셔가지고.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아, 거고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왜냐면은 저는 사람들 잘 몰라봐요. 그리고 게다가 저희 그 채널에서도 이제 댓글 가끔가다 다시는데 단띠가 당구도 잘 치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저번에 그건 들었어요. 아 그러면 네. 서로 개콘 쌍둥이처럼 앨범을 같이 하나 낸다던가. 아니 근데 지금 요 정도 관계가 좋지 진짜 저보다 형님이세요? 한 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얼굴은 닮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최근에 그 같이 하는 흥재 결혼식에서 바로 옆에 앉아서 이 형이 밥을 먹었는데 맞아 맞아 착각이 될 정도로 똑같더라니까. 아 진짜로? 근데 만약에 형 아버지랑 형이랑 성이 다르잖아요. 형은 이씨고 유씨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할아버지 때라든지 혹시 증조 할아버지 조상 쪽에서 한번 뭔가 이렇게 한번 아 바람을 아니 근데 이렇게 닮은 사람은 진짜 찾기 힘든데 아...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니면 이게 뭐 어렸을 때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뀌었다던가. 아니 형제보다도 더 닮았다니까요. 한번 제 컨텐츠에서 둘이 유전자 검사 한번 받으러 가는 거 한번 찍는 건 어때요 진짜로? 난 뭐라든 좋아. 근데 뭐라든 좋은데. 예. 단양띠리띠리 형 나오는 거 보면서 아 내 이름을 왜 저렇게 따라하냐 이렇게 하면서 좀 짜증난 적이 있어요? 아니면은 아 근데 이게 방송적으로 얘기하면 아씨 짜증난다고 얘기했는데 짜증이 안 나고 난 진짜 좋은데. 왜냐면은 알고리즘이 우리 것도 많이 파주고 그렇지. 우리 것도 연결해주고 하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거든. 아, 이 말을 차분하게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진짜 진심이에요. 그렇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이런 거 시기질투 약간 했었는데 진짜 저한테 지금 도움도 많이 되고 일단 그리고 제가 방송 봤을 때 너무 그 인품이 되게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순수하신 분 같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또 방송으로 만났을 때는 좀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기회해 주세요. 항상 이 딱 돼 있으니까 나도 이제 계산을 할 줄 아니까 부호도 엄청 그 단티님을 견제하시지 걔는 진심으로 견제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진심인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호 형은 진짜 우차사 띠리띠리를 데리고 와서 단양 띠리띠리를 이제 배쳐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둘이서 붙어 먹어버리면 이제 더 외딴 섬이 되는 거지 부호 형은. 유전자 검사를 하든 아니면 형이 횟집에서 카운터에 한번 있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진짜 아니, 그 정도는 안 속지 않을까. 속을걸요. 시간이 되면 한번 놀러오세요. 그럼 제가 진짜 맛있는 거에다가 나이트까지 대접하겠습니다. 예, 나이트는 여기서 30-40분만 나가면 또 어디 나이트? 원주가 있으니까. 아하. 아, 형 가도 돼요? 여자친구한테 안 왔나요? 뭐? 여자친구한테 안 왔나요? 뭔 소리야? 결혼하셨어? 아, 결혼? 아, 저 갔다 왔죠. 네.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통닭은 처갓집 양념통닭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이혼 음료를 또 제일 싫어하고.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에. 안녕, 나 우차사 띠리띠리해. 안녕, 나는 단띠야. 안녕, 단띠.
오리지널 잘 자. 그래도 형님 말씀 놓으세요. 네. 아니 나중에 보면 그 소주 한 잔 먹고 이러면은 제가 아, 형님 지금 놓으세요. 괜찮아요. 한 번 아. 한 번만 놔보세요. 어 아. 잠깐만 말 놓으면 형 뭐 멘트 칠라 그러죠. 한번 놔보세요. 어 우리 남석이 잘 자고. 형님 초면에 실수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아 왜 실수를 해요 형님. 좋은 밤 되세요. 자. 안녕. 잔띠야. 형 고마워요. 네 형 좋은 밤 되세요. 예 나중에 한번 봐요. 네네. 네. 야 부호는 오늘 확실하게 알았네. 야 뭐 프로 연예인 야 혼자서 별의별 걸 신경을 다 쓰고 있네. 아 사람이 프로면 여유가 있어야지. 언더스탠드? 어 아까 프로 아까 스펙이 좋다 이랬으니까 프로 스펙 쓰네요. 아이 그렇지. 오케이. 자 부호 보고 있니? 아 간만에 우차사 부흥기 때 같이 했거든요. 그때 내가 했던 코너가 뭐 사진은 찍지 마세요 초상권이 있거든요 뭐 이거랑 서브는 하지 마세요 못 봤거든요. 누나 누구신데 때려요. 이건 슈퍼맨이야 호빵맨이야. 너 이거 아동복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너 뒤로 돌아봐. 다 뜯어졌어. 아니 누구신데 다 뜯어졌대요? 나? 누나? 또 먹어요? 아니 밥 먹어야지. 밥 먹다면서 왜 라면을 꺼내요? 이거 북어에다가 또 탁 청개 들어간 거. 오케이. 뽀글뽀글 맛 좋은 라면이 이 세상 잘 맞다.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이게 국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짭짭 맛 좋은 라면. 야, 이거 안 맛있으면 말이야. 지금 이 시간에 먹는 건 거의 이거 마약인데 마약. 야 이거 어제 북어국에다가 와 소고기에 이거 안 맛있으면 이게 미친 거지. 이거 계란 좀 덜어줘. 아니 괜찮아. 아 실제로 꼬마게 싸서 오늘 아주 아이고 와 야 이거 맛있다. 와 이게 몇 가지가 들어간 거야? 자 드세요 형님. 하나 물랑 같이 넣어야지. 무? 요 무하고 다 있잖아요. 와 무. 와 북어 무. 청계란. 우와 아주 좋아. 맥주 아이 맥주 한 잔 먹어. 여기 있잖아. 나도 섞어 먹었어 그냥. Cheers. Cheers. 소고기랑 싸서 먹어봐. 와. 아유.
국물 오진 나오죠. 진짜. 야, 김치가 아, 깍두기 하나 있고. 아니, 어떻게 했길래 유리가 깨진 거예요? 아니, 내려오는데 이게 왜 깨지지? 아이고야. 야. 어? 자, 이상으로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야.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